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여름철에 무더울 때 부엌에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초파리가 많이 꾸며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생겼을까라는 의문점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지퍼백 안에다가 과일을 넣어두면은 그 안에서 초파리가 과연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바나나,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 다음에 토마토인데요. 자, 바로 이 바나나랑 토마토, 이 블루베리는요, 제가 그냥 선정한 건데요. 초파리 한 마리가 보통 알을 낳으면요, 한 번에 100개 정도 알을 낳는데요. 그런데 그 알들이 과일 껍질에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안 생기는 과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먹을 때, 그리고 음식물 처리를 할 때 과일 껍질을 꼬박꼬박 잘 버려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진짜로 밀봉해두고 가만히 둘 겁니다. 대신에 살짝 터뜨릴 거예요. 넣어놓고 나서. 오케이. 아, 이 토마토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로 알아요. 근데 밀봉되어 있으니까 생길지 안 생길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죠. 아, 그리고 포도에도 많이 생깁니다. 포도에도 많이 생기는데 저는 특이하게 블루베리를 한번 사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못 믿을까봐 제가 또 테이핑을 할 거예요. 자, 다 진짜 봉인했습니다. 자, 절대 열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좀 부셔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빨리 상하라고. 그래야 초파리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빨리 나오고 결과를 빨리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와, 내가 먹었던 토마토. 자,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초파리가 진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여름철에 자기가 먹던 슬러시에도 생기고, 과일 주스에도 생기고, 저녁에 먹으려고 뒀던 과일에도 생기고, 그냥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이 초파리들을 어디서 도대체 생기는지 한번 오늘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한 며칠 정도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가 따뜻하거든요. 여기가 현재 31도예요 근데 여기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따뜻해가지고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요? 가라. 자, 여러분들 현재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재 경과로는 과일이 많이 물렀어요. 야, 많이 물렀지만, 오, 설마 구데기가 있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상한 느낌이 아직까지는 들지 않아요. 이 마트에서 파는 것들도 어느 정도 검역이 돼서 오면서 좀 소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이제 초파리 알을 같이 먹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없고요. 지금 밀봉을 아주 봉인을 아주 제대로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냄새가 조금씩은 나네요. 자, 며칠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